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돌이 친구들이 이렇게 딱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내일 학교 가기 싫다. 오! 인정? 인정! 학교 가기 저는 물론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모범생이었거든. 네가? 내가 학교 여자친구, 예쁜 여자친구도 있었었고. 하나나! 근데 학창시절이라는 거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진짜 하루만이라도 돌아가 볼 수 있다면 진짜 한 번쯤은 돌아가 보고 싶다. 인정? 아니 나는 솔직히 인정. 딱 하루만 돌아가 보고 싶지. 완전 돌아가 보고 싶지 않아. 맨날 학교 가면 친구들 딱 있으니까 맞아. 축구하고 막 놀고. 그게 제일 재밌다. 막 축구하고 놀고. 솔직히 고등학교 친구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나도. 아 진짜 돌아가. 어? 네 친구 없었잖아. 아 근데 나한테는 승주가 있었다 고등학생 때. 우리 친했던. 나는 니를 친구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우리 공돌이들을 학교 가고 싶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공부라는 학용품이 재미가 있으면은 조금 학교를 가고 싶어지지 않을까. 내일 학교 가서 재미 샴푸 가지고 놀아야 돼. 오케이. 약간 막. 어쨌든 오늘은 공돌이 학교 가자 프로젝트 1탄. 세상에 있는 모든 신기한 볼펜 중에 제일 신기한 것들 10종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볼펜 주세요. 따란. 자, 이 볼펜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어그로 끌기 좋은 볼펜. 독서실 같은 데서는 절대 못 쓰고 아마 수업 시간에 썼다가 선생님한테 빠말하기 그냥 한 턱대 정도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글씨를 이렇게 쓸 때마다 안녕하세요 공대생입니다.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완전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종소리 볼펜입니다. 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나 우리 빡대가리 현이가. 아 근데 이제 이걸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하렴. 밥 들어서 공부할게요. 오케이 알았어. 엄마 가볼게. 네. 아 너무 힘들다. 아이고 막 종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우리 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건데. 아이고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잔 가지고 와야겠다. 콜라는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아이고, 이렇게 이제 쓸데없이 공부하는 위장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볼펜이다. 우리 이거 게임하자. 똑같은 글자 써가지고 소리 많이 나는 사람 딸꼬마. 공대생. 병원치 맞죠? 오케이. 공대생 변승주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로 가죠. 너무 긴데요? 자 갑니다. 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갑니다. 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공대생 변성준! 아, 못하겠다! 두 번째 볼펜! 바로 보시죠. 자, 그 다음 볼펜은 이제 굉장히 비싼 펜입니다. 이게 얼마인데? 가격이 22,500원. 네, 22,500원인데 사기당했어요. 왜요? 이름이 플라인. 펜? 이게 플라잉펜이라고 돼 있는 거라. 그럼 날아야지. 그럼 난 날아다니는 건 줄 알았어. 이게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날아다니는 볼펜인 줄 알았거든? 짠! 날아다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볼펜, 2만원짜리 볼펜은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잘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철제로 돼 있는데 피젯 스피너 볼펜이래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아깝다. 네, 22,500원 배송비까지. 한번 써볼게요. 이쪽을 쭉! 하고 돌리면 이렇게 볼펜이 뺑 하고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트 4는 2 하다 이렇게 막 심심하잖아.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한 바퀴 싹싹 피젯 스피너 이렇게 돌리다가 아 공부하기 싫다 엥 공부하기 싫다 이렇게 피젯 스피너 하다가 또 이제 루트 16은 이제 뭐 4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다 돌아갈 때쯤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점수 개 내려가겠다. 진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딱 돌려가고 친구를 사귀려고 사는 볼펜보다는 약간 나 같은 애가 같겠냐. 혼자 이제 놀라고 사는 그런 볼펜이 아니야. 근데 그러기엔 22,000원 좀 아깝다. 자 다음 볼펜 보여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볼펜은 진짜 조금 신기한 볼펜입니다. 오징어가 한 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죠? Cut, let, love, 짜자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거 리필심 같고요. 이게 이제 볼펜입니다. 자 포장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볼펜일까요? 어 정답! 정답! 비싼 볼펜. 비싼 볼펜 맞고요. 거의 가격이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이쪽에 이제 USB를 연결시켜주고 오! 불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 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서를 좀 봐야겠다. 아~ 자 이렇게 빼면은 볼펜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제가 지금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오! 도트펜이에요, 도트펜. 자,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뭔가 아트, 예술을 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거가? 네, 이걸로 공피디 얼굴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그릴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공피디가 완성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공피디. 그니까. 누가 봐도 공피디 아니야? 이게 어떻게 저예요? 야, 근데 나 아까 더블빛 채널을 보고 와서 그런지 약간. 민경 아니야, 이거? 민규 형님이 살짝 보이는데? 난 좀 대충 그랬는데 예술적이지 그러니까. 않냐? 아 나 솔직히 그냥 기대 안 했거든. 어. 내가 아니라서 그래. 안 닮아서 그렇지 뭔가 되게 진짜 잘 그렸다. 네가 내 한번 그려봐. 누가 봐서 왜 코에 엉덩이를 그려놨어요? 누가 봐도 승자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딱 이거 보고 이거 봐봐. 약간 진짜 장난치기 좋은 볼펜인 것 같아. 이게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거든? 근데 이게 타타타타타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어 약간 따따따따따 친구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별건 아닌데 아이맥 같은 거 있잖아요. 일체형 PC, 일체형 에어컨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는 일체형 연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연필이고 지우개인데 이 친구가 이제 연필 깎이래요. 좀 왜? 연필을 쓰면서 사실 진짜 제일 귀찮은 게 연필 깎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다가 이렇게 딱 오 딱 뿌듯해졌잖아요. 그럼 바로 이쪽에 뒤에 돌려가지고. 변함 이렇게 삭삭삭삭삭 깎아주면은 짠! 이렇게 이제 바로 연필을 깎아서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그런 일체형 연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연필 많이 쓰는 사람한테 좀 좋겠다. 근데 가격이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얼마죠? 12,000원 패스! 야 근데 이 리피라는 걸 따로 팔아. 이거는 굳이 얘를 안 사도 되고 요 친구가 이제 하이라이트인 거죠. 뭔가 이렇게 딱 일체형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편리한 연필도 있다. 그 다음 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코더 볼펜입니다. 라이트 펜이라는 그런 볼펜입니다. 근데 미래 아니야? 택티컬 볼펜이라고 하는데 기상용으로 이렇게 라이트 쓸 수 있고요. 저 칼까지 있어요? 미니 라이프까지 있어요. 이건 볼펜으로도 잘려요. 이런. 버스 안에 빨간 망치 뭔지 알죠? 유리 깨는 볼펜. 마지막 볼펜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오 스마트 펜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사실 요즘 케이블릭 같은 걸로 필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림도 그러니까. 막 그리고 왜냐면은 손필기만의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치, 이거는 그치. 이 친구는 이 노트에다가 아무 노트에다가 쓰면은 그대로 스마트폰에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줘요. 정말 진짜. 제가 지금 전원을 켜놓은 상태인데 이 뒤쪽에 전원 버튼을 켰습니다. 전원 버튼을 켜고 이 친구를 이렇게 쓰면은 이 스마트폰에 그대로 갑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술 아니야? 이 정도면 가나다 안 되는데 얍! 오 뭐야? 아 책을 피니까 됐어. 책을 좀 책을 피니까 이게 페이지가 바뀌었거든요. 좀 써볼게요. 오 잠시만. 오 안녕. 오 개소름. 어떻게 이래? 아 페이지를 바꿔볼게. 페이지를 바꿨거든요. 페이지 바꾸고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오 잠시만 뭐야? 페이지가 바뀌었어. 이게 사람도 이거 지가 이걸 어떻게 하는데? 다시 오. 왜? 와! 야, 이거는 진짜 개소름이다! 사랑하는, 와, 봉두리들, 홍대생입니다. 글씨 같은 것도 바꿔지는 것 같은데? 우와! 아, 필기를 텍스트로도 바꿀 수 있네! 야, 미쳤다. 설마. 우와! 재생도 돼! 내 생각에는 굳이 실시간으로 안 써도 나중에 이렇게 따로 백업도 될 것 같아요. 뭐 아닌가? 그건 아닌가? 일단 순간적으로는 된다. 어쨌든 굉장히 신기하고 유용한 볼펜 오늘 10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유용하셨나요? 예! 네, 솔직히 한 8가지 정도는 솔직히 쓰레기통 직행이고 로고하고 피티컬 펜 정도는 조금 실용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물건을 리뷰할지 추천해주시면 또 재밌는 물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